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입니다. 11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4인승 2인치층 정식 캠핑카를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스타렉스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량은 사실은 11인승 4륜구동 차량이 최선의 차량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 시중에서 11인승 4륜구동 차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8년 정도 출고된 11인승 4륜구동 차량이 중고 가격이 2,800만원입니다. 생산 출고 당시의 가격과 3년 지난 가격에 가격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차종이고, 시중에서 그런 차종들을 찾으려고 해도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런 차량을 구할 수 없는 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차를 구해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노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10년 정도를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갖고 오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그런 차량을 구하기는 많이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SUV 쪽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셔서 시장의 흐름들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리아로 전환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스타리아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점점 스타리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그게 최고의 캠핑카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침상의 사이즈가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158cm 기본 사이즈가, 그리고 124cm가 됩니다. 2열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확장을 하면 183cm에 146cm가 됩니다.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세요. 그리고 또 4인승입니다. 제가 이제 넓은 침상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 드리지만, 편안하게 걸터앉을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저는 뭐 외부를 늘리거나 차체를 훼손하거나 이런 형태의 캠핑카들은 잘 선호를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제가 그런 것들을 안 해드리는데 이유가 있는 거고, 캠핑카에 투자되는 금액이 자동차의 금액보다 넘어서는 것들은 좀 과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쓸 수 있는 용도로 꾸며서 장기간 타시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얘기를 드렸던 거고, 4인승으로 하게 되면 2열의 승객용 의자를 주행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2열의 전환이 되게 쉽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굉장히 추천을 드렸던 거고, 자 보시면 2열이 이렇게 쉽게 전환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2열에 있는 의자를 2열의 의자를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포지션으로 앉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치가 이쪽이 좋은 경치가 될 수도 있고 저쪽이 좋은 경치가 될 수도 있고 후미가 좋은 경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어느 쪽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보면서 앉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차 안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든 차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캠핑카를 이용하셔야 되고, 이 2열의 의자, 이 각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편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차를 캠핑의 용도라고만 얘기를 자꾸 안 드리는 게, 얼마 전에 MBC에 저희께 소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캠핑용이 아니라 업무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죠. 취재했을 때 모습대로 이 차는 더 오히려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업무용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차 안에서 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캠핑용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되면은,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만 되면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부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되었던 내용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가득 품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이건 평범한 차 아닌가요? 그냥 차잖아요. 예, 차예요. 그런데 이때 트렁크를 열자, 오, 안에 뭐가 많아요? TV, 전자레인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TV가 있어, 차 안에. 그냥 얼룸 같아, 얼룸. 여기는 캠핑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승합차 캠핑카에는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수납 공간도 있고요. 전자제품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두 분이 앉아서 자 이렇게 테이블 빼고 그러면 밖에 바다 보시고 여기서 컴퓨터로 일하시다가 여기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여기서 재택을 집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시는데 딱 맞을 것 같아서 이 차량을 빌려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PD가 가장 이 차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캠핑카가 캠핑카에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네라는 용도로 딱 그거에 맞게 저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만큼 차량을 만들 때 저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리고 법적으로는 캠핑카 용도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캠핑카라고 썼지만 실제로 저는 이 차의 용도는 다른 용도 도로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음식을 먹거나 전기를 쓰거나 잠깐 누워 있을 수 있는 게 일반 사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무용이라는 개념들이 누워 있을 수 있게 하면은 캠핑카 그리고 누워 있을 수 없게 만들면은 사무용 딱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하다가도 잠깐 누워서 쉴 수도 있잖아요. 방침은 사무용 차량들은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자동차 검사들도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무용으로 만드셔서 캠핑을 용도로 쓰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다 원상복구를 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나 지금 과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점점 자동차 검사가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사무용 차량들은 다 단속을 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를 바라보고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공간, 제가 여기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고요. 저는 겨울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 게 한산합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되더라도 내부에 무시동이 또 하나 켜놓고 컴퓨터 두 대를 올려놓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니까 앉아서 밖을 바라보며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고 그러다가 잠깐 산책 나가고 그런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 캠핑을 선호를 합니다. 주행용으로 쓴다기보다는 차 안에 앉아서 생활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행 거리는 많지 않더라도 내부에 있는 이 캠핑 시설들은 더 많이 쓰게 되는 게 오마이캠프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상의 사이즈와 2열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내부의 수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벽장을 칭찬을 계속 해드리는데 벽장 추천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전자레인지를 가장 많이 쓰시고 TV 쓰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미러링 한다든가 컴퓨터를 확장 모니터로 쓴다든가 여러 용도로 TV를 가장 많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경치 있는데 가면 밤에 늦게 있으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여러 이유로 TV를 많이 쓰기 때문에 TV를 고정장치로 편안하게 그리고 인출식 구조로 쓸 수 있는 건 딱 이 벽장 구조라서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벽장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뭐 작은 포켓이 있고요. 그러면 TV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작은 포켓에 넣을 수가 있고 인출식 구조이기 때문에 TV를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 밖으로 빼서 앞으로도 뒤로도 빼서 TV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이 비즈니스 테이블하고 연동을 해서 제가 제 컴퓨터를 저쪽으로 모니터 확장을 하게 되면 컴퓨터 한 대로 한쪽에서 드라마를 보고 이쪽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업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하고 조그만 노트북 하나 갖고 다니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얘기해 드리는 게 우선 뭐 모니터 화면이 크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크게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고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노트북 하나 갖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마스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제가 화장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48cm에 32cm 그리고 깊이가 31c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공간이 있고 이 수납 공간에다가 화장실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세요. 요거는 개방을 앞에서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즈니스 테이블을 빼놓지 않고도 앞에서 개방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에서도 뺄 수 있게 해놨어요.
화장실 같은 게 있게 되면은 앞쪽으로 밀어 놓을 수도 있고 침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화장실을 뺄 수 있도록 앞에서 개방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 놨습니다. 이쪽에서 누워서도 TV를 볼 때가 있거든요. 이 침상에 누워서 TV를 볼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그때 인출 구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면 쪽을 이렇게 개방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거고,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 기대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각도라서 딱 TV를 저렇게 노출을 시켜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이 차는 전기를 360A 인산철 배터리와 3kW 인버터를 내장을 한 차량입니다.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했고요. 질산화탄소 감지기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60A 주행 충전기와 30A 외부인위 충전기를 내장을 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이 어떻게 봐서는 저희가 개발한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지금 이 모델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게 이제는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입니다. 최고의 활용도를 가진 차량은 스타렉스 11인승을 이용한 이 디자인이 가장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배터리의 효율은 온도와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밖에다가 배터리를 장착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배터리를 실내에 보호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돼서 계속 이 자리를 고수를 하고, 배터리를 조립을 하고 조합을 하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 그런 전기시설들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여러 형태의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짐들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공간까지, 이 밖에서 쓰는 짐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밖에서 사용하는 짐들을 보면 이 차량은 위를 개방해서 물건을 뺄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버전 타입이기 때문에 물건을 위에서도 개방을 해서 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을 개방해서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102cm에 가로가 42cm가 되고 그리고 높이가 30cm가 되는 물건을 이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이렇게 길게 뺄 수 있어요. 위에 침상이 있더라도 물건을 뺄 수 있게 해놨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가 큰 물건들을 여기다가 둔다 그러면 냉장고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키가 큰 물건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위를 개방을 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방의 구조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개방을 할 수도 있고 위에서 뺄 수도 있고 수납을, 그리고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물건을 빼놨고, 조금 무거운 물건이 있더라도 이 자체가 240kg를 견딜 수 있는 레일을 제가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올리더라도 이 위에서 빼는 것보단 이렇게 빼서 드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숨어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 죽이지 않고 여기도 뭐 좁고 긴 것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뭐 이런 수납 공간도 최대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거 인출식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바닥 전체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240kg 내구성을 가졌고 이쪽도 240kg의 레일 내구성을 갖고 있어서 두 개를 합하면 480kg를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레일 구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요 밖으로 인출된 요 조리대 사이즈가 90cm에 66cm가 되고요. 조리대 덮개에 이런 좌탁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좌탁을 내부에서도 쓸 수가 있고, 요거를 빼게 되면 이쪽 덮개 하나가 슬라이딩 식으로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한쪽만, 요거를 이제 아예 빼놓고 다니시는 손님들도 있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응용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고, 요 실내 사이즈가 85cm에 62cm, 깊이가 2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제가 이제 이동식 칸막이를 계속 적용 드리는 게, 이 칸막이를 다 빼놓게 되면은 큰 부피 큰 물건도 이 안에 적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kg 내일에 이렇게 부피 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240kg고요. 여기도 240kg를 견딜 수 있는 레일입니다. 그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오마이캠프 제품
부품들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체 조립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보이는 데는 나사모 자국들이 없어요. 고정을 하더라도 히든 타입으로 고정을 다 해놔서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 나사모들이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도록 조립을 해놨어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 저희 제품들을 계속 아시고 뭐 그 다음 차량도 아마 저희 거를 선택하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뭐 이 만드는 조립법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이 수납 공간들은 실외에서 쓰는 수납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요건 MBC에 방송 나갈 때 요거는 소개시켜드릴 시간이 안 됐었는데 요거는 저희 손님들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밖에서 쓰는 부분들에 대한 수납 공간이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인출식 식탁입니다. 요거는 밖에서 인출식 식탁이고 70cm에 62cm가 인출식 식탁이고요. 평소에 4인승 자가용처럼 타시다가 그리고 놀러와서는 텐트를 칠 수 있는 여유가 된다 그러면 밖으로 확장을 해서 캠핑을 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죠. 고기를 굽거나 국물이 튀거나 이런 요리들은 밖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놨고 인출식 구조 이런 부분들도 마스터 구조 같은 경우는 다 원터치식으로 해놨습니다. 물건을 다른 걸 들고 있더라도 한 손으로 넣고 한 손으로 뺄 수 있는 원터치 구조로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락이 딱 걸리는 거를 한 손으로 뺄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 전보다는 쓰시기가 많이 편한 마스터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벽장, 외부에서 쓸 수 있는 벽장 부분 보면 제가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드리는데 요런 자잘자잘한 공간들이 은근히 필요해요. 뭔가 막 굴러다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조미료라든가 양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고 외부인 충전기를 만들어 드리는데 많이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주행 충전기가 60A니까 외부인 충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숨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캠핑장을 가신다든가 그럴 때는 외부인 충전기를 넣으시고 충전도 되면서 외부에 있는 전기들은 이 외부인이 충전기 단자를 통해서 전기를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터를 거치지 않고 외부인 충전기를 쓰시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전기를 외부에서 인입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놨으니까 충전과 함께 전기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장박을 나가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는 캠핑장을 가세요. 충전을 하면서 밀린 빨래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 정도를 캠핑장에서 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하시고 그런 손님들을 봤습니다. 장박을 할 때에는 샤워도 하고 이러실 때에 가끔에다 캠핑장을 들려서 충전도 하고 물도 보충하고 캠핑장에서 있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즈 캠핑을 연결해서 하시는 그런 형태의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튼들은 다 암막 커튼입니다. 티셔츠만큼의 두께가 되기 때문에 차음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암막 커튼 거의 요새 하시고 두툼한 재질로 하기 때문에 한낮에 해놔도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밀폐성을 갖고 있는 암막 커튼을 요새 대세로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짐을 넣고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캠핑카는 간단하고 편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고 편해야 여러분들이 자주 나가시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캠핑카는 편해야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게 캠핑카는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리고 본인만의 스타일이 정해졌을 때 그때는 뭐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손님들 보시면은 뭐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의자를 추가로 떼는 경우도 있으시고 본인의 캠핑 스타일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은 그분의 성향에 최적화된 그런 캠핑카로 한 번 더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죠. 자, 요즘 캠핑카의 트렌드는 뭐 계속 얘기 드렸지만 외부로 와서는 전혀 캠핑카처럼 보이지 않게 그렇게 스텔스성이 강조되게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노즈 캠핑을 하든 어떤 뭐 골목에서 잠을 주무시든 그렇더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고 이런 도심지 한 군데에서 뭐 있다가 마음이 동하면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텔스로 꾸며 놓으시고 뭐 말이 스텔스지 실제로 안을 들어가 보시면 다 있을 게 다 있죠. 돈 드릴 때 돈을 드리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2열의 의자를 최대로 쓸 수가 있고 전기와 히터 가장 많이 쓰는 전자제품들을 내부에다 설치하는 거 이 방법으로 해두시게 되면 캠핑카 사용이 그 전보다 훨씬 편해지세요. 이것저것 들고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 차량을 사용하는 용도가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게 되면 자주 쓰게 되는 거고, 차에 돈 들인 만큼 투자된 돈을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차량을 사용하는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4인승 2인치쯤 정식 캠핑카로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36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고, 3kW 인버터, 6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30A 외부인이 충전기를 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내장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여유로운 캠핑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4인승 2인치쯤을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